알려줘서 고마워. 나 잘할게. 그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아주 후회 막급입니다. 후회? 속으론 쾌재를 불렀겠지. 이혼 안 해서 천만 다행이다 하고. 당신이 내 속에 들어와 봤어? 난 진심이었어. 나도 진심이야. 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왜 이혼을 하지? 이게 용서야? 복수잖아. 여기 부부 클리닉 하는데야. 당신과 살고 싶으니까 상담하러 왔지. 복수하러 왔겠어? 잠시만요. 지금까지 얘기로는 부인의 잘못이 아주 큰데요. 왜 남편을 용서하겠다는 거죠? 용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. 그래서 이혼 않겠다는 거예요. 맞아, 진정하세요. 먼저 아내 얘기부터 들어봅시다. 그 일이 있은 후 이 사람한테 정말 미안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가게도 정리했고요. 집에서 보내는 시간만 길어졌을 뿐 예전과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. 이인은 여전히 일에만 파묻혀 지냈고 대화도 없었어요. 세미나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. 심심하면 청담동 가. 밤에 데리러 갈게. 아니야, 가게에서 가져온 물건들 정리할 거야. 박사 꽤 되던데. 쉬면서 해. 갔다 올게. 여자 하나 꼬시지 못하고 뭐 했어? 큰 소리 펑펑 치더니 이게 대체 뭐야? 다 넘어왔었단 말이에요. 분명히 이혼도 하겠다고 했었어요. 근데 네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? 그게 넘어온 거야? 애초에 널 믿은 내가 멍청이지. 그 여자 남편 만나. 예? 만나서 그 여자 사랑하니까 이혼해달라고 해. 맞아 죽을 일 있어요? 못해요 그건. 그럼 손 떼겠다는 거야?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제 그럴 만한 시간도 없어요. 아시잖아요. 하천, 입마감 하실 거면 주건 제대로 주셔야죠. 절반이야.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것도 감지덕지로 알아. 알았어. 저녁에 수연이 데리고 그리로 갈게.